그러니까 818번 내가 항상 시작할 때 자 이렇게 시작한대 누가. 자 818번에 보니까 overall 이란 단어 나왔어요. 총체적인 이런 뜻이에요.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런 말이 overall이에요. 우리 예문 하나 볼까요? The overall situation 이란 말이 전반적 상황은 이런 뜻이에요. 전반적 상황은 is good, 좋다. Despite, 무엇에도 불구하고 a few minor problems, 몇 개의 minor problem, 사소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 되겠어요. Minor problem, 사소한 문제점이란 뜻이에요. Overcome은요, 두 개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극복하다고 하나는 압도하다예요. 두 개의 뜻이 있어요. 극복하다와 압도하다. 예문 보겠어요. I'm trying to overcome my weakness. 나는 나의 약점을 overcome 하려고,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다. 어렵지 않아요. 자, 820번 overlook 별표 치세요. 이 단어가 세 개의 뜻이 있어요. overlook은요, 첫 번째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굽어보는 거. 이게 overlook이에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눈 감아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눈 감아주다. 이건 뭐냐 하면은 자기야 눈 감아줘. 내가 자기 입에다 뭐 넣어줄게. 뭔지 맞춰봐. 알았도. 딱 넣었을 때 아 이건 뭐 알지? 암냠 먹었어. 쥐똥이야. 자, 눈 감아주다라는 것은 그런 눈 감아주다가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실수나 잘못 따위를 눈 감아주는 거. 즉 못 본 척 해주는 거. 알겠죠? 그런 눈 감아주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무엇보다, 즉 간과하다란 말이 있어요. 간과하다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그게 세 개의 뜻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예문 보겠어요. Her sharpened senses overlook nothing. 그녀의 아주 날카로운 센서들은, 감각들은 overlook nothing. 아무것도 뭐다? 간과하지 않는다. 놓치지 않는다 뜻이죠. 그죠? 두 번째 예문에 보니까 Our hotel room overlooks the harbor. 우리의 호텔 방은 항구를 내려다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overnight. 하룻밤 사이에 또는 간밤 사이에 이 정도의 뜻이 되는데 이거는 하룻밤 사이에란 뜻이니까 시간이 길지 않고 단 하룻밤 사이에 내 머리가 백발이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도 쓰지만은 overnight이라는 것은 밤새도록이란 뜻이 있어요. overnight에.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overnight이란 말은 뭐냐면 overnight이란 단어 쓴답니다. pass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pass라는 단어의 어떤 뜻이냐면 통행증이란 뜻이 있어요. pass, 통행증이란 뜻인데 overnight pass 하면은 밤을 새도 좋다는 패스. 즉 다시 말해서 밤에 자기가 어디에 들어오지 않고 밤을 다른 데서 보내도 좋다는 통행증 같은 것 같다. 오버나잇 패스라고 해요. 이거 어디서 쓰는 거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에 있을 때 귀대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바깥에 나갔다가 언제까지 들어와야 된다? 뭐 점호가 예를 들어서 10시에 취침 점호를 한다. 그럼 뭐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근데 그 사람 안 들어와도 좋다. 왜? Because he has an overnight pass. 그는 overnight pass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밤을 바깥에 새도 좋다는 허가증 같은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overnight의 뜻에는 예, 하룻밤 사이에라는 짧은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요. 예문 보면 It seems like the actor is an overnight hit. 자, 마치 이렇게 보인다. 그 배우가 is an overnight hit, 하룻밤새 히트작이 된 것 같은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잠깐 시간 안에 뜬 것처럼,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여기서는. 다음에 overseas, 이거는 조심할게요. overseas에서 끝에 s를 붙인다는 걸 꼭 알아두세요. overseas, 그래서 복수로 써요. 그래서 해외에 또는 해외에 이런 말입니다. 바다 건너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seas, 바다가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overseas, 복수로 씁니다. 예문에 we enjoyed our overseas journey. 우리는 해외여행을 즐겼다. 자, 복수로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overuse가 왔는데 use란 단어가 이용하다 아니에요. 그죠? 근데 overuse니까 지나치게 이용하다니까 너무 많이 쓰는 거. 그래서 남용하다, 과도하게 사용하다란 말이 overuse인데 여기서 이제 over를 끝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over라는 단어는 이게 이 뒤에다가 동사를 붙여서 쓰지 않습니까? 그럼 전부 다 어떤 뜻입니까? 지나치게 또는 과도하게 동사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over를 쓰고 만약에 이 뒤에다가 estimate라는 단어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estimate라는 단어가 평가하다, 추정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overestimate니까 과도하게, 평가하다니까 과대평가하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뭔가 너무 과도하게 한다는 거, overdrink 하면은 너무 술을 많이 마시는 거, 과음하다 되겠고, overeat 하면 과식하다 되겠고, oversleep 하면 잠을 너무 많이 자다, 이런 뜻, 또는 overwork 하면은 너무 과로하다, 일을 너무 많이 하다, 이런 뜻으로서 over라는 말은 뒤에 동사를 받아갖고 과도하게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aragon이라는 단어 해보겠습니다. 824번에 우리가 흔히 파라곤이라고 말하는데 paragon이라는 것은 우리 요리 중에서 일품 요리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일품 요리라는 것은 최고로 고급이라는 뜻을 갖다가 일품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정일품, 정이품 이런 말 들어보셨죠? 품격으로 따질 때 제1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품이란 말이 영어로 paragon입니다. 이 para라는 단어가 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가장이란 뜻입니다. 가장이란 말이 최상급인 most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para가 붙으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para란 말에는 가장, 으뜸인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자체로서.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단어인 어떤 단어? paramount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산 중에서 어떤 산입니까? 가장 높은 산.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정상. 또는 한국말로 최고봉, 이런 말이 영어로 paramount라고 해요. 미국의 유명한 영화사 중에 하나 paramount사가 있죠. 산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별이 쫙 이렇게 들어가면서 paramount사, 유명한 사죠. 그죠? 예. 이거는 무게예요. 여신이 무슨 횃불을 딱 들고 있어요. 빛이 쫙 나는 거 있잖아요. 예?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사자가요, 앙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동그란 데서. MGM 맞아요.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예요. 그 다음에 WB라고 돼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돼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 이렇게 쓰던가? 하여튼 뭐 어떻게 이렇게 쓰는 거 있어요. 워너 브라더스죠. 그죠? 그 다음에는 지구가 있고 이렇게 가는 거 있어요. 유니버설이에요. 알겠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뭔지 맞춰보세요. 다음 시간까지. 여자가 캡을 딱 들고 있어. 빛이 팍 나는 거 있어. 그럼 이거는 뭔지 맞춰보세요. 20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F. 아, 이거 쓴 답을 써주네. 자, 20세기 폭스타임. 쫙쫙 올라가는 거. 서치라이트 막 올라가는 거. 아시겠어요? 예. 자, 어쨌든 para에는 가장이란 뜻이 있어서요. 그래서, 뭡니까? paragon이라는 단어가 일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일품이란 말은 보통 집 있죠. 그런데 많이 써요. 동양 파라곤.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파라곤 그래갖고 왜 아파트 되게 잘 지어놓은 이름들, 이름 다 붙이는 거예요. 뭐 현진 에버빌, 뭐 동양 파라곤 이렇게 있죠. 이렇게. 빌이란 말 붙잖아요. 이거 보면 제 되게 잘 지은 집, 고급 주택가에 미국에 보면 빌 많이 붙어요. 이해돼요? 미국의 고급 주택가에 이름 동네 빌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무슨 뭐 무슨 현진 에버빌이다 무슨 빌이다 이런 말 붙잖아요. 그 고급 주택가 뜻하는 거 이제 paragon이란 단어도 일품 주택가 뭐 이런 뜻으로 붙인 거예요. 동양 paragon. 자, 거기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5번에 parallel이란 단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모양의 평행이란 말이 되는데. 평행이란 말이 되는데 이 단어는 평행이란 단어를 알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L 두 개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죠? 평행선이 보이기 때문에 쉽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 외웠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parcel, 소포나 꾸러미 어렵지 않습니다. partial, 일부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 part란 단어에서 partial이란 말이 왔죠. 그래서 부분에 치우치는 따라서 편파적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개의 뜻, 하나는 뭐라고? 부분적인, 또 하나는 편파적인. 두 개의 뜻, 부분적인과 편파적인인데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impartial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분에 치우치지 않는 이라는 뜻이 되었고 전체적인 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공정한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편파적이지 않으니까 공정한. 그 다음에 어제 그 다음에 particle 나왔습니다. particle은 작은 입자를 우리가 particle이라고 합니다. 솔입자 같은 거 입자를 particle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passage라는 단어, 절, 절이 뭐,
원래 패시지는 절이라기보다는 이 정도 되는 길이의 짧은 글 있죠? 이렇게 짧은 글 같은 것을 패시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수능 지문 하나하나가 다 패시지예요. 그래서 지문이라고 해석하는 게 사실 더 좋아요. 지문. 그 다음에 패셔닛이라는 단어인데 패션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 아니에요. 패션이 뭐예요? 열정이나 정열이니까 패셔닛 하면은 열정적인 정열적인이 되는데 이 앞에다 컴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뜻이 좀 달라져요. 뭐가 돼요? 동정 또는 공감, 연민 이런 뜻이 돼요. 컴패션 하면요. 알겠죠? 그 다음에 페이스트가 나왔어요. 페이스트. 페이스트. 이것은 반죽이란 뜻인데 이렇게 반죽처럼 생겨있는 건 전부 다 페이스트라고 해요. 원래는 밀가루 반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제가 이런 말이 들어가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집합적이라 그랬죠. 어제 배웠잖아요. Stationery, 문구류, Poetry, 시류, Pottery, 도자기류. Pastry 하면 Pastry란 단어 끝에다가 이를 빼버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반죽류. 반죽류라는 것은 반죽으로 만든 모든 음식 따라서 제과나 제빵류를 페이스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과점의 페이스트리란 말 듣는 거 들어보셨죠? 알겠습니까? 반죽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 이렇게 갔을 경우에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투스페이스트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빨에 쓰는 반죽이니까 치약이 투스페이스트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다음에는 패스처란 단어나 목창이나 목초지, 패스처. 이것은 유명한 다른 단어들이 몇 개 더 있죠. 매도우란 단어도 목장이나 목초지 또는 넓은 평원이라는 의미일 때는 플레인이라는 의미도 쓰죠. 목장, 목초지의 의미로서 여기서 나와 있는 패스처도 있습니다. 거기서 예문 보겠습니다. The sheep are grazing on the pasture. 그 양떼들은 그 목장에서 풀을 뜯고 있었단데 사실은 거기서는 더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뭡니까? graze on 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 어디에서 풀 뜯어 먹다란 뜻이 graze on인데 매우 중요한 수거예요. 어디 어디에서 풀 뜯어 먹다. 아시겠어요? 예, 풀 뜯어 먹다. 이거하고 비슷한 말로 제가 이렇게 몇 개 적어드리면요. feed on 이란 말이 있고 live on 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pray on 이란 말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같이 알아두시면 참 좋아요. graze on 하면 무엇무엇을 풀로 뜯어먹는 것이고 feed on 하면 무엇무엇을 먹고 살다 live on도 무엇무엇을 먹고 살다 pray on도 무엇무엇을 먹고 살다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가 먹고 살다의 뜻인데 다만 graze란 단어만 풀 풀을 갖다가 목적으로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풀을 목적으로 받을 필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곤충을 먹고 살다, 쌀을 먹고 살다, 뭐 여러 가지 말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한테는 주로 이거 많이 쓰고요. 동물들한테는 이거 많이 써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뭐 희생으로 잡아서 먹는다 해가지고 보통 이거 많이 쓰고 사람은 이거 많이 써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주로 쌀을 먹고 산다 하면 Koreans 한 다음에 live mostly on rice 이렇게 해서 주로 쌀을 먹고 산다 쓸 수 있어요. 다음에 넘어가서 patent란 단어 나왔어요. 특허나 특허품이에요. 특허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외우죠. 그죠? patent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단어죠. 자, 그 다음 peasant란 단어 농부나 소작인인데요. 발음은 peasant가 맞겠고요. 이것은 농부란 단어가 farmer란 단어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또 peasant란 단어. 이거 중세 때 소작농들을 지칭하는 말에서 처음 생겨난 말이 peasant예요. 그 다음에 팩이란 단어 나왔어요. 원래 새가 부리로 닭이 모이를 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팩이에요. 닭이 모이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팩인데 이게 사람 뺨에다가 가볍게 뽀뽀 쪽 하는 거 이것도 팩 한다고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peculiar란 단어 왔어요. 독특한이란 말이 peculiar예요. 독특한 그러니까 남들과는 구별되어지는 특이한이란 말이 바로 peculiar예요. 그래서 예문 보세요. She has the most peculiar ideas. 그 여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건 정말 독특한 생각들이지.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재미있을 때 이런 말 많이 해요. 여자가 되게 엉뚱하게 뭐 그럼 이렇게 하지 뭐 이런 거 알겠죠. 그죠? 자, 바로 그런 거죠. 독특한 생각. 그 다음에 pedestria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뭐예요? pedestrian이 보행자란 말이죠. 아, 유명한 단어예요. 이 단어도. 그 다음에 pip이란 단어 살짝 엿보다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pip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알겠죠? 또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일 보고 있는데 어떤 눈이 이렇게 막 이렇게 벽에서 보이는데 막,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핍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죠? 자, 해서 예문 한번 해보겠어요. He peeped out a bit of his head from the hole. 그는 구멍에서부터 그의 머리를 조금 뭡니까? 내밀었다. 살짝 이렇게. 구멍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핍하는 거죠. 우리가 두더지 잡을 때 막 하잖아요. 그죠? 두더지 머리 막 올라올 때. 그죠? 그 다음에 peer라는 단어. 이것은 동료란 뜻으로 보통 많이 쓰고요. 또는 그냥 사람이란 단어로도 peer를 써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란 단어로 peer를 썼을 땐 이것이 person이란 단어하고 거의 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P2P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peer to peer 그래갖고 그 정보를 갖다가 알겠습니까?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돌려서 공유하는 그 방식을 P2P configuration 방식 알겠습니까? 그런 방식에서도 쓰는 말이 peer to peer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penalty란 단어는 누구든지 다 아시는 단어고요. 형벌이나 뭔가 잘못했을 때 벌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처벌이나 벌금이 페널티가 되겠는데 우리 축구에서도 페널티 킥이라는 것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다음에 펜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연금이나 생활보조금이 물론 있든 말고 우리가 요즘 우리 시골에 어디 펜션 하나 놀러 갈까 이런 의미도 써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통나무 별장 같은데 또 펜션이라고 하는데 원래 더 큰 뜻은 연금이란 뜻이에요. 연금 알겠죠? 노령연금, 무슨 기초연금 이런 말 있죠. 공무원연금, 연금, 펜션 예문 보겠어요. 자, he lived alone on his old age pension. 그는 그의 노령연금에 의거해서 홀로 살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에 perfume, 향수와 유명한 말이죠. 그죠? 셀 수 없는 단어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atomizers are used to spray perfume 했는데 분무기가 이용되어진다. 향수를 뿌리기 위해서 atomizer라는 단어가 분무기거든요. 이게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은요. atomize잖아요. 이 단어를 떠올려보세요. atom이 무슨 말이에요? 원자나 분자죠. 또는 입자를 말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분자나 원자 입자 상태로 만들다. 이게 뭐뭐 화하다라 그랬잖아, 내가 어제. 이해됐냐? 그럼 atomizer니까 끝에다 R 붙였잖아. 그냥 외우려면 잘 안 외워지지. 근데 이렇게 하면 금방 외워지잖아. 물을 갖다 입자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란 뜻이야. 그거 분무기지. 알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perilous란 단어 나왔는데 이 단어가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했던 단어거든. 위험. 그치. 같은 단어로 뭐가 있다 그랬어. hazard 있지. 그 다음에 또 어제 그저께 배웠나? 어제인가 그저께 배웠잖아 이놈들아. jeopardy. 위험. 알겠어? 이게 전부 위험, 위험, 위험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것 말고 배운 이건 danger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아는 단어니까 안 적게. 그 다음에 permanent 하면 영원한 불변의 이런 말이 permanent인데 우리가 보통 이 단어에서 이게 온 거야. perm이란 단어가. 알겠어? 머리칼 이렇게 파마한다는 거 있지. perm. 이것도 permanent에서 온 말이라고 보면 돼. 알겠어? 자, 그 다음 영구 불변이란 말이 permanent인데 이거하고 여러분 비슷하게 이런 말들 쓸 수 있어. everlasting 그럼 무슨 말이야? 영속적인이란 말이지. 왜? 영원히 지속되는 이란 말이 everlasting이죠. last가 지속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ever는 영원이란 뜻이 있잖아. 그지? 변하지 않는. 그래서 evergreen trees가 무슨 나무를 말해? 빨리 말해봐. 상록수가 될 거 아니야. 알겠어? 늘 푸른 나무니까. 오케이? ever가 그런 뜻이야. 다음에 뭐 왔어? permission 왔어. 이 단어는 permit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응? 허락하다잖아. 그러니까 permission이 거기서 온 말이야. 허락 또는 허가 이런 뜻이야. permission. 그 다음에 perseverance라는 단어가 왔어. 이것은 동사 persevere에서 왔는데 persevere 이 단어가 바로 어떤 뜻이야? 인내하다라는 뜻이야. 인내하다. 참고 견디다. 끙. 참고 견디거나 인내하는 것을 persevere라고 해. 그래서 거기서 온 말이 perseverance야. 그래서 인내. 끈기 이런 뜻이지. 그지? 그래서 왜 아니구나. 자, 그래서 인내야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는 personality 이것은 개성 인격 쉬운 단어니까 그냥 넘어갈게. 그다음 personnel 이 단어는 강세 뒤에 오면서 직원이란 뜻이야. 직원. 직원이란 뜻도 있고 또는
직원을 고용하고 또는 승진시키고 또는 자르고에 관련되는 일을 갖다 뭐라 그래? 인사라고 하지. 인사. 들어봤어? 그래서 인사라는 말도 personnel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줄게. 내가 만약에 personnel 이렇게 한다면 여기다가 콤마 찍고 only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야? 직원 외 출입 금지. 오로지 직원만 됩니다. 이런 뜻이 되는데 personnel office라고 하는 경우 있어. 이때는 무슨 뜻일까? 인사과야. 회사의 인사과를 갖다 personnel office라고 해. 알겠지? 그 다음 perspective가 왔는데 자 perspective 이 단어가 오면 이게 들어가잖아. 지금 이거 봐. 이게 들어가는 단어는 전부 다 보다와 일단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내가 해줬잖아 이거. 보다와 연관되어 있다고. 따라서 perspective라는 단어가 이제 원근이란 뜻이야. 멀고 가까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 멀고 가까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 원금이나 원금법 또는 조망이나 조망법 이런 말이 바로 perspective인데 그 뜻 이외에도 통찰력이란 뜻. 꿰뚫어 보는 힘. 멀고 가까움을 정확하게 보는 힘이라는 통찰력이라는 뜻도 있어. persuade라는 단어는 납득시키다 또는 설득시키다가 persuade인데 이 단어는 dissuade라는 단어하고 함께 같이 외워줘야 돼. 똑같이 suade가 들어가고 이거 dissuade 들어가면 설득을 하기는 하는 것인데 이거는 못하게 설득하는 것은 dissuade라고 하고 하도록끔 설득하는 것은 persuade라고 해. 알겠어? 그래서 dissuade는 보통 우리가 못하도록 설득하다 해서 한국말로는 말리다라고 해석을 많이 해.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릴 거야 이러면서. 알겠지 그지? 자 그게 바로 dissuade야. pesticide 한번 했던 단어지. insecticide 하면서 side가 죽음이란 뜻이고 pest가 해충이란 뜻이니까 살충제. phrase라는 단어는 우와 구와 절에서 구를 말하는 거야. 동사로 쓰면은 문구로 표현하다, 말로 표현하다가 바로 phrase가 되는 것이고 physician은 내과 의사인데 외과 의사는 뭐라 부르지? surgeon 스펠링 불러봐. yes, UR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GE 이 ON이야. surgeon. 알겠지? 근데 이 단어하고 헷갈리면 안 되거든. 이게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때가 있어. 위에 거는 surgeon, 외과 의사인데 아래 거는 serge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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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geant. 이건 뭔지 알아? 이거는 군대에서는 하사관 계급이란 뜻이고 하사관 계급.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경찰 중에서 경감. 알겠지? 그런 사람들이 바로 sergeant 되는 거야. sergeant. 군대에서는 하사관 계급. 한 여학생들은 하사관 그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은. 하사관 계급이라는 것은 일반 병이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두 개, 짝대기 세 개, 짝대기 네 개.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근데 한국에서는 여기다 뭐 얹기 시작해, 이제. 갈매기 얹기 시작하잖아, 그지? 여기서부터가 하사관 계급이야. 그래서 한국말로 하사, 중사, 상사. 이게 바로 사진이야. 알겠지? 일반 병들을 통솔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하사관 계급들이 되겠어. 알겠어? 근데 영어권에서는 병장부터 서진이라고 해. 내 짝대기 4개부터 surgeon이라고 해.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어.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 physics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물리학이란 단어잖아. 아까 이 단어에서 우리가 보면은 봐봐. 물리학이 physics인데 physicist라는 단어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냐? 물리학자야. 근데 이 물리학자인데 이게 그 위에 있었던 내과 의사인 physician하고 간혹가다 헷갈릴 때가 있어. 알겠어? 자. 어떻게 외우냐 하면은 이렇게 외우면 돼. 아까 내가 surgeon이 내과 의사라고 외과 의사라고 그랬지. surgeon과 physician은 두 개 다 n으로 끝나. 두 개 다가. 의사는 두 개 다 n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 외과 의사도 n으로 끝나고 내과 의사도 n으로 끝나잖아. 알겠냐? 근데 physicist 이거는 물리학자야. 알겠어? 피직에서 온 말, 물리학에서. 그다음 pillow 베개지 베개. 알겠어? pillow talk이란 말 내가 한번 얘기해 줄게. pillow talk이 무슨 말일까? 응? 베개를 같이 베고 나누는 대화를 갖다 필로톡이라고 해. 의역하면 뭐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연인들끼리 또는 애인들끼리 잠을 자면서 나누는 솔직한 대화들 영어로 필로톡이라고 말해. 알아들었지? 자, 다음이야. 핀치란 단어가 있어. 꼬집다 또는 조이다라 뜻이 원래 꼬집다 이렇게 꼬집는 거 있지. 이렇게 꼬집는 걸 핀치라고 하는데 핀처라는 단어가 있어. 핀처. 이 단어는 뭐냐면
꼬집은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갖다 핀처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뺀찌라고 해. 들어봤어? 예, 네, 핀처. 오케이? 자, 다음. 그런 것들은 뭐 하도 많아서.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어는 핀트가 아니고 파인트라고 말한다. 알겠냐? 파인트. 파인트란 단어는 0.47리터인데 이게 영국과 미국에서 각각 달라. 0.47과 0.57을 써 각각.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47리터고 하나는 57리터거든. 그러니까는 그냥 0.5리터 정도로 보면 돼. 반 리터 정도. 1리터의 절반 정도로 갖다 원 파인트라고 한다고 이거야. 부피를 세는 단위야. 예문 보자. I would like one pint of milk, a sack of flour, 2 pounds of ground meat, and a dozen donuts. 무슨 말이야? 장 보러 갔어. 자, 우유 one pint 반 리터짜리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a sack of flour 밀가루 sack 한 포대. 2 pounds of ground meat. 자, 간고기가 뭐냐면 grind라는 단어가 갈다잖아. 근데 ground meat니까 소고기 그 저 우리 떡국에 넣는 찌끼미 같은 거 있지, 그지? 그런 거 ground meat이야. 알겠어? 예. 그건 뭐 걔네들은 주로 뭐 할 때 떡국 끓여 먹진 않을 거 아니야. 걔네들은 주로 뭐 할까? 네? 간고기인데? 이 사람들이. 스파게티 만들 때 써요. 스파게티 만들 때. 알겠죠? 토마토 페이스트 있잖아. 토마토 페이스트하고 그다음에 그 고기 있잖아요. 갈은 거 그거 써요. 주로. 알겠어요? 자. 그다음에는 피치라는 단어에 있어. 이것을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던지다야. 피치. 그래갖고 피처가 공 던지는 사람인 투수야. 그런 뜻도 있지만은 천막치다 이건 할 필요 없는데 높이 잡다. 음악의 높이란 뜻이 있어. 음악에서 그 음정 높이 중에 높이인데 왜 하이피치, 로우피치 이러면 하이노트, 로우노트인데 하이피치 하면은 고음, 저음 할 때 그 피치란 말을 써. 알겠어? 피치가 굉장히 높이 높네요. 그러면 고음이 되네요.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어. 텐트 치단 별로 안 쓰는 말인데 텐트 치단이 그냥 피치 더 텐트란 말 안고 그냥 제일 흔히 쓰는 말이 뭔 줄 알아? 텐트 치단에 풀업 내지 셋업이란 말 훨씬 더 많이 써. 이게 그럼 스탠드 써. 이거 써갖고 텐트 이렇게 많이 쓰거든. 이거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굳이 피처 텐트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플리드란 단어가 있어. 이것은 애원하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자동사로서 이 플리드는 딱 이것만 알아두면 돼. 플리드는 혼자서 사용되어지기보다는 위드와 함께 사용되어져서 주어는 목적어에게 호소하다, 애원하다 이런 뜻이야. 이게 주어는 목적어에게 호소하다, 애원하다. 근데 이 뒤에다가 보통 투부 정사까지 한 번 더 달 때 있어요. 이렇게 투플라 동사원형. 한 번 더 이렇게 달아주면은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주어는 목적어에게 뭐뭐 해달라고 애원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알겠어? 주어는 목적어에 요거 해달라고 막 애원하는 거. 그럼 이거 한 단어로 뭐 해도 되네요? back 해도 돼. back 목적어 투부 정사 해도 돼. 그는 주어는 목적어에 뭐뭐 해달라고 애원하는 게 되는 거야. 다음에 plight란 단어는 공경이야. 궁지나 곤경. plight라고 발음한다. 이 단어 발음을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하지. 이거는 비행 내지는 비행편. 알겠지? 뭐 유역행 3, 뭐 오즈 뭐 이렇게 갖고 뭐 307 뭐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이야? 아시아나 항공이 오즈거든. 그 약자가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307편 이렇게 되면 대한항공은 K15가 이렇게 알겠지? 이런 것들 말하는 거야. 이거는 flight 비행이야. 알겠어? 영화 중에서 flight plan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네. 누구 나오는 거? 조디 포스터 나오는 거 있었잖아. 애가 비행기 안에서 납치당하잖아. 엄마 이상한 여자 취급받고 하는 거 그지? 그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플라이트야. 플라이트 공경 궁지 이런 뜻이 되는 거 알겠지? 공경이나 궁 예문 볼게. He was in a sad plight when he became ill and had no money. 돈도 없고 몸에는 병이 났어. 그럴 때는 참 뭐야 슬픈 궁지에 빠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지? 참 난감한 일. 예, 슬픈 공경 궁지. 약간 딜레마하고도 비슷한 말. 딜레마란 말 들어봤어? 딜레마란 단어하고도 비슷한 말이 플라이트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머가 왔는데 이 단어 잘 봐. 여기 봐.
이거 발음할 때 플럼버라고 발음하지 않고 플러머라고 발음하면서 비 무음이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끝에 비 발음 MB에서 비 발음 안 되는 단어들 꽤 있잖아. 이거 발음하냐 너희들? 등반하다 할 때 클라임이지 클라임브라고 하지 않잖아. 이거 밤부 이렇게 안 하잖아. 그냥 밤이지. 알겠지? 그것처럼 이것도 발음할 때 플러머라고 발음해. 알겠어? 그래서 플럼이란 플럼 하는 게 뭐 하는 게 플럼이 하는 거야? 관 까는 거 알겠어? 관 까는 게 무슨 말이야? 이 뭐 가스관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수도관이라든지 상수도관이라든지 이제 배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플러머라고 하는 거야. 배관 작업하는 거지. 배관공 알겠지? 그게 플러머야. 자,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뭐 상하수도 시설에다가 알겠습니까? 그 관, 소위 파이프를 쓰기 시작했는데 파이프를 왜 이렇게 꺾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면. 그럼 이 파이프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쇠가 약간 이렇게 잘 휘어지는 쇠들을 갖다가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쇠에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 잘 휘어지죠? 네, 납성분이죠, 납성분. 납성분이 납은 말랑말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납성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쇠를 사용해서 관을, 상수도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납성분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몸에 납성분이 저기 들어가면 납중독이 걸려서 제일 먼저 신경계부터 출발해서 뇌 손상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옛날 로마 상류사회의 저 집안에는 전부 다 이런 배관들이 다 들어가요. 이제 하층민들은 주로 우물길에다 먹거나 아니면 돌로 된 수로에서 물받아 먹거나 했는데 상류사람들은 주로 이런 걸 다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류사회에서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슬슬 또라이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뭐 망가지기 시작했다. 그런 설도 하나로 제기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실제로 그 로마의 당시에 있었던 그 배관들의 성분을 조사해 보면요, 납성분이 이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나와요. 그거를 계속 사람들이 몇 년간 몇십 년간 먹었다고 생각하면 이건 장난이 아니겠다라는 그런 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좀 무식해서 그런 거지. 뭐 몰랐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그지? 또 중국에 보면 그 저 중국의 가장 중국을 제일 먼저 통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황제죠. 시황제. 그죠? 시황제가 그 저 뭡니까? 진나라 시황제가 중국을 제일 먼저 통일했잖아요. 그죠? 그 천하가 자기의 것이에요. 천하가. 그렇잖아요. 예. 시황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래서 만리장성이죠. 아무래도. 만리장성을 갖다 이제 쌓아가지고 뭐 연 인원 몇백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 뭐 북방 오랑캐의 침입을 막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물론 뭐 그게 뭐 업적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후세 인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의 중국 사람들은 커다란 관광 자원을 확보한 거니까 알겠습니까? 달에서 보면은 육안으로 저기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저기 뭡니까 지구 건조물이 만리장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말리면 말이 말리지 뭐 4,000km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가 말이 4,000km지 거기다 장성 우리나라 북한산성 하나 보면 근데 4,000km면 굉장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가 약 300km가 채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럼 4,000km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죠? 거기다 성을 다 쌓은 거예요 이게. 높이 평균 높이 10m로 굉장한 거죠. 근데 뭔 얘기하다 어젠 또 저희가 살치살에서 좀 놀아봤는데 영덕대기하고 예. 이 오늘은 또 만리장성이 중국의 진시황제 알겠습니까? 이 시황제가 말이죠. 예. 몇 살에 죽는지 아십니까? 50세를 갓 넘기고 죽습니다. 시황제가. 그러면 물론 50세를 갓 넘기고 죽으면 요즘으로 따지면 참 일찍 죽은 거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50세 넘어서 평균 수명이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닌데 황제인데 온갖 거 맛있는 거 다 먹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쓰는데 더 오래 살죠? 한 70까지는 살았을 것 같은데, 그죠? 50에 죽는데, 이 사람이 원래 굉장히 그 건강한 스타일이었어요. 시황제가. 굉장히 건강한 스타일이어서 장기간 더 오래 장수했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근데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라든지 보면 왕들이 전부 단명하잖아요. 꽤 일찍들 죽거든요. 뭐,
툭 하면 뭐, 그러니까 50 넘기는 왕들이 드물었어요, 옛날에 보면요. 성종만 해도 몇 대? 몇 세에 죽죠? 39세인가에 죽잖아요. 예? 그 다음 연산군 31세. 오, 몸은 30대에 죽는 왕도 수두룩 빡빡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50 넘으면 장수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시황제는 말이죠. 자기가 오래 살라고 별짓 다 했어요. 천하가 될 거니까. 그래갖고 진짜 오래 산다는 짓은 다 했어요. 좋다는 짓은 다 했어요, 이게. 예? 뭐, 온갖, 뭐, 방중술부터 출발해가지고, 방사법, 그 다음에 뭐, 소녀, 젊은 소녀와의 뭐, 이런 것부터 출발해가지고, 온갖 것 다 해서 오래 살려고. 그 다음에, 산의 진미 중에서 몸에 좋다는 걸 다 먹고 말입니다. 그래도 뭡니까? 더 오래 살고픈 욕망이 있었어요. 당시에 시황제의 개인 주치의, 알겠습니까? 패밀리 닥터 있었어요. 걔한테, 너는 내가 장수할 수 있거나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네가 만약에 내가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너는 뭐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니 얼마나 무섭게 했어요. 예. 네.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맨 고민해서 이 사람 맨날 같이 시황제 어떻게 하면, 예? 오해한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황제한테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약을 갖다가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 약이 수은약이에요. 수은약. 말랑말랑한 수은으로 만든 약을 만들어줘요. 이게. 그래서 그게 왜냐면 그냥 자기 생각에, 어? 올해 수은이 변하지 않고 오래 갈 것 같아. 녹도 안 쓸잖아요. 그래서 몸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것 같고, 수은약. 그래서 시황제가 그 수은약을 계속 장기 복용합니다. 꾸준히.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은 알잖아요. 중금속 그 중독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수은 또 납, 카드뮴 이런 것들이 3대 그 중금속이라 해가지고 인간 먹으면 신경계에 치명타를 일으키나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실제로 이렇게 환약으로 씹어서 장기 복용을 하니 멀쩡한 사람도 죽을 판인데, 알겠습니까? 그 51세까지 산 게 내가 볼 땐 대단해요. 마지막에 거의 막 미쳐서 죽어요, 시황제가. 예, 막 미쳐서 죽어요, 마지막에는. 막 정신 또라이 돼요, 얘가. 그래갖고 막 사람들 데리고 멀리 어디 막 그 여행 나가가지고 막 갑자기 막 호수에다 활 쏘고 뭐, 야, 고래를 잡았다 하고 막 미치고 막 그래요, 이게. 예, 또라이 되고. 근데 그때 이, 저 의사는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불로초 구하러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 궁궐에 있다가는 자기 왜냐하면 수은 계속 먹어도 몸세가 안 좋아지면 너 이 자식아 해가지고 죽을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영생불로의 약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저기 멀고도 험한 나라, 뭐 다섯 개 강을 지나, 일곱 개 달을 지나, 세 개 태양을 지나, 뭐 햇살이 찍찍 해대면서 거기 가면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황제는 그걸 믿고, 그래갖고 거기다, 거기 시종들하고 해서 엄청나게 3,000명에서 4,000명을 딸려주면서 너 그거 구해와야 돼. 이러면서 떠나보냈어요. 이게, 알겠어요. 그런데 진짜 웃긴 얘기는, 거기서 그 불로초가 있다라고 여겨지던 그 저기 뭡니까?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예? 시황제의 그 주치의가 불로초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찾아 떠난 곳. 우리나라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우리나라 제주도. 예.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제주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글로 그 약을 구하러 갑니다. 물론 이제 가다가 중간에 증발하지요. 왜냐면 돌아가면 자기는 목숨 죽음이니까. 그래갖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떠난다면 돌아오지 않는데, 어쨌든, 그래서 시황제가, 예, 그렇게 일찍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원래는 장자한테 그거를, 왕위를 물려줄 예정이었으나, 그 교지, 다시 말해서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준다라는 교지를 내리거든요. 근데 그 교지를 갖다가 발송을 하지 않고 죽었을 때 자기 옆에다 둡니다. 근데 그 당시에 승상이 뭐냐면 요즘으로 따지고 국무총리. 알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거를 발견하고서 그 교지를 없애버립니다. 없애고 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동생이 있어요. 호행가 하는 애. 걔한테 왕위를 물려주면서 수렴청정하려고 걔 뒤에서, 알겠습니까? 너한테 내가 왕위를 물려줄 테니까 넌 내 말 잘 들어. 이런 식이 해가면서 실제 왕위가 호해한테 계승이 되고 대신들이 옆에서 그 정권을 더 잡아갖고 이렇게 호가호위 하다가 신나라가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예, 남 얘기 하다가,
예, 거기 얘기까지 갔습니다. 별로 많이 안 갔습니다, 오늘은. 알겠습니까? 요게 뜻이 뭐라고요? 연관공, 배관공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시황제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은 뭐라고요? 예, 만리장성입니다. 알겠습니까? 가장 큰 그러면은 나쁜 점, 가장 못한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분석행유. 아시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책이 이렇게 집, 이런 종이로 된 책이 아니고, 뭐, 예, 대나무에다가 수없이 많은 그걸 적었죠. 그죠? 그래서 근데 그걸 갖다가 홀라당 타. 예, 얼마나 탔는지 아시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갖다가 다 태웠습니다. 물론, 모든 책을 다 불태운 건 아닙니다. 나라 살림과 직결되어 있는 농경, 치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에 관련된 책은 다 살리고, 뭡니까? 사상에 관련된 책들. 알겠습니까? 그것은 싹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초기 역사상, 뭐, 그 기원전이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 하지만 귀중한 문화유산이 홀라당 날아가 버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죽은 후에 지황제의 무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것이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진시황릉이라 해가지고, 지금 병마용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그거 보면 막 이렇게 병사들의 모습이 진흙으로 막 이렇게 뭐 말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규모는 이집트에 있는 대피라미드 정도의 규모입니다. 높이는 그거보다 작지만은, 근데 그 아래 하부 구조가 많습니다, 걔네들. 그러니까 그 왕릉 높이는 별로 안 되는데, 그 아래 하부 구조의 땅을 파보면 반경 거의 엄청난 지역에 여기는 병마용, 여기는 뭐 해갖고 많은 것이 묻혀 있습니다. 더욱더 웃긴 것은 그 병마용 하나하나가 다 다른 얼굴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다 다른 얼굴이냐면 실제 뭡니까? 그 진시 황제의 군대원들의 얼굴을 그대로 다 모사해서 만들었다 합니다.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는지 상상이 가시죠? 네, 그리고 그 진시황릉의 제조에 참가했던 사람들 모두 다 함께 순장되어집니다. 왕릉의 위치와 그런 걸 숨기기 위해서 나중에 다 집어넣고 한꺼번에 문 닫아서 순장시켜버립니다. 예. 플럼머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다음, 플란지가 왔습니다. 플란지 무슨 뜻입니까? 물에 풍덩 뛰어들다 이런 뜻입니다. 물에 풍덩 뛰어들다 플런지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The bus plunged into a river. 이것만 기억하세요. 버스가 강으로 퐁당 뛰어들었다. 플런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plural 하면은 복수형이란 말입니다. 복수야 plural이 너희들 사전 보면 PL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지? 복수라고 해가지고 이거야. Plural. 알겠지? 복수형. In this dictionary, 이 사전에는 plurals are shown in bold after the pronunciation. 복수형은 are shown 보여지고 있다. 굵은 글씨 볼딕체로 after the pronunciation 발음 바로 다음에 복수형이 굵은 글자로 보여져 있다. 예를 들어서 child란 단어가 나왔어. 여기다가 발음 기호 적어. child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막 적겠지도 않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발음 기호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굵은 굵게. 이씨. 잉. 복수. 알겠습니까? 볼딕체, 굵은 활자체. 다음. poke. 뽕. 포크 잘 보세요. 우리 옛날에 보시면요. 이 포크 그 포크 아니 그건 이거고 이 사람들아. 밥 먹을 때 쓰는 것은 이거야. 포크. fork. 알겠냐? 그럼 이 포크는 뭐예요, 선생님? 이거? 이거는 알이 없어. 알이 없으니까 발음이 뭐라고? p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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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말이야. 옛날에 우리 풍습 중에서 어떤 사람이 결혼하잖아. 그럼 이제 막 하고 난 다음에 신방에 들잖아. 예? 첫날 밤. 그럼 뭐예요? 바깥에서 사람들이. 막, 문풍지에다, 에? 이게 포크야. 응. 이해되냐? 빵꾸 뽕 낸 거, 찔러서 구멍을 만드는 것, 포크 한다고 해. 알겠지? 찔러서 구멍 만드는 게 포크야. 자,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얘기 또, 살치살 넘버 2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도넛이라고 들어봤어요? 도넛이요. 도넛. 들어봤죠? 도우가 밀가루 반죽이고 넛이라는 것이 견과류, 즉 딱딱한 열매 과자.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딱딱 과자 이런 말이 도넛이에요. 요즘은 줄여서 그냥 이렇게만도 쓰죠. 던킨 도넛 할 때. 알겠습니까? 이렇게도 쓴다. 원래 이겁니다. 자, 근데 도넛의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형태죠. 그죠? 왜 구멍이 뚫렸을까? 원래는 구멍 뚫린 도넛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알겠습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소년이 엄마한테, 알겠습니까? 밀가루 튀김 과자 만들어 달라 했어요. 그 당시 밀가루 튀김 과자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밀가루로 뭐냐, 반죽을 해서 수제비를 주로 만들어 먹었어요, 옛날에. 아니면 칼국수를 만들어 먹던가. 걔들은 뭐냐, 밀가루 반죽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 반죽 안에다가 맛있게 설탕 뭐뭐뭐뭐 이런 거 갖다 집어 넣어요. 그러니까 걔는 달게 먹잖아요. 집어 넣은 다음에 이걸 갖다 알맞게 뜯어요. 알맞게. 알맞게 뜯은 다음에 여기다 이스트, 그저 뭡니까, 그 뭐죠, 부풀게 하는 거 있어요. 이런 거 좀 집어넣어서 반죽이 이렇게 뽕게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오븐에다 집어넣고 끄집어내면 쿠키라든지 그런 류가 되는데, 이걸 갖다가 기름에 튀겨요. 뽕 하고 난 다음에 기름에 튀겨요. 기름에 튀긴 다음에 건져내잖아요. 나중에 여기다 빵가루 뿌려갖고 살짝 건져내면 그게 튀긴 그 이런 그 일종의 과자가 되는 거예요. 밀가루 과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너무 성급한 마음에 다 됐을 거야 엄마 저거 꺼내줘. 아니 아직 안 익었다니까 그랬어요. 다 됐다니까 엄마. 해서 꺼내줬어요. 이게 이 아이한테 하나를 꺼내줬어요. 하나를 꺼내줬는데 보니까는 이 아이가 딱 먹다 보니까 안 익은 거예요. 좀 식은 다음에 이제 깨물어 보니까 안 익었어요. 겉은 다 튀겨졌는데 안에는 밀가루가 이렇게 여전히 끈적한 밀가루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직 안 익었군요. 그래서 이거를 도로 그 기름솥 안에다가, 기름솥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기름솥. 여러분 핫도그 같은 거 여러분 할 때 왜 이렇게 걸러 기름 지글지글 있죠, 그죠? 왜 저기 뭡니까 KFC라든지 뭐 그런 데 가면 왜 감자 튀길 때 왜 이렇게 걸어놓는 그 기름 끓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영어로 뭔지 아세요? Fat이라고 해요. 어? 지방이요? 예. 그런 뜻도 있어요. 기름솥이란 뜻도 있어요. 알겠어요? 자, 여기다가 이걸 갖다가 집어넣는데 이 아이가 이걸 어떻게 집어넣냐면요. 손가락으로요. 알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빵 찔렀어요. 여기가 안 익었기 때문에. 알겠어요? 빵 찔러서 장난쳤어요. 아니, 안에 하나도 안 익었네. 이렇게. 그러니까 구멍이 뚫렸겠죠. 막 장난쳤어요. 그다 엄마가 야 먹는 거 갖고 장난칠래? 집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로뚱 퐁당 도로 집어넣었어요. 끄집어냈어요. 나중에 이게 익고 나왔을 때 보니까 이렇게 해서 빵꾸 뚫린 상태에서 익혀졌어요. 근데 보니까 어땠어요? 나머지 이 끄집어낸 동그란 과자들보다 이것이 더 잘 익었어요. 보니까 가운데가 비고 이렇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잘 익더라라는 거 깨달았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여기는 그냥 생으로 익어야 되는데 여기는 빵꿀 뚫어놨으니 기름이 여기에도 다 열이 고루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집에서 이거 그 밀가루 튀김 과자 만들 때 뭡니까? 꼭 구멍 뚫어서 집어넣었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 나중에 이거 해놓고서 여기에 뭐 가운데 껴갖고 이렇게 쓰기도 좋고 이게 되게 좋다는 걸 발견했어요. 금방도 있고.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날 도넛 모양의 탄생이에요. 그때 그 아이가 요게 빵! 한 것이 바로 poke. Got it? Let's go. 자, 해서 poke 나왔어요. 예문 들어가겠어요. The balloon popped when he poked it with a pen. 풍선이 빵 터졌어요. 그가 그것을 찔렀을 때. 근데 그냥 찔른 게 아니라 이것은 핀으로 찔렀으니까 터지죠. 그죠? 폴라, 극지방을 외울 필요 없는 단어죠. 왜? 폴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북극, 남극 할 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폴라는 극지방이고, 폴라가 나오면 보통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단어가 폴라 시즈 하고, 또 하나는 폴라 베어, 북극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 폴라, 뭐예요? 빨리 말해보세요. 폴라 익스프레스예요. 유명한 만화 영화 이름이에요. 폴라 익스프레스 북극행 급행열차. 아시겠어요? 만화 영화예요.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공부만 하고 영화 안 보는 사람들 망합니다. 인생 나중에. 알겠습니까?
공부만 안 하고 책 안 읽는 사람 인생 망합니다. 알겠습니까? 응? 꼭 보셔야 돼. Polite Express. 다음. Politician 할 필요 없어요. 네, 이 단어 외우지 마세요. 정치인. 정치인들 세상에 없어야 돼요. 다음에 Pollen 나왔어요. 꽃가루예요. 꽃가루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예문 가보겠어요. Air conditioner filter pollen from the air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에어컨이 공기로부터 꽃가루를 필터해낸다. 필터의 뜻은 뭐예요? 걸러낸다죠. 그죠? 꽃가루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Pollute 오염시키다. 이거 유명한 단어인데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 이미 배운 단어 뭐 있어요? 빨리 말해봐요. Contaminate 오염시키다. 다음에 ponder. 이것은 ponder란 단어 끝에 on까지 같이 붙여 기억하세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영어로 ponder on. 무엇무엇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다. ponder on. 알겠습니까? 다음에 popularity. 한번 했던 단어예요. 인기. population은 인구. popularity 인기 했지. 다음에 population 바로 나왔어. 자, 오른쪽 저기 가세요. 이제 873번 가게서요. 자, 873 가서요. porch란 말 왔어요. 설명드리겠어요. 어디가 porch냐면요. 미국에서 여러분 일반 가정주택 안에 들어갈 때 현관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현관 그러면 보통 문 안에 신발 놓는 곳 현관인데 걔들은 그게 아니라 주택이 이렇게 있으면 주택 앞쪽에 또 하나 이렇게 내요. 이렇게 내가지고 여기다가 기둥 이렇게 세워요. 그 다음 여기 현관 문 여기 보통 있잖아요. 그 뒤에 이제 진짜 주택 있고요. 이해 돼요?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보통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계단 있고요. 여기. 이해 돼요? 마당에서 여기 계단 올라가가지고 왜 여기 기둥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지붕 같이 돼 있고 여기 안에 현관 문 있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여기 포치예요. 우리나라 현관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바깥쪽의 현관을 말하는 거예요. 안쪽 현관이 아니라. 그 다음에 portable. 포터블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휴대용의 포터블은 정말 많이 들어봤다. 그죠? 포터블 TV, 포터블 라디오 이런 말 들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portion이라는 말이 일부분이라는 단어가 되겠어요. 부분, 일부분. 그 다음에 portrait라는 단어 초상화인데 여러분들 portrait라는 단어가 묘사하다 아니겠어요? portrait 들어봤죠? 이게 묘사하다니까 글이나 또는 그림 따위로 자세히 묘사하다가 portrait거든요. 글이나 그림으로 자세히 묘사하다. 그래서 portrait는 그림으로 묘사했으면 뭐가 되는 것이고 초상화가 되는 것이고 글로서 묘사하면 뭡니까? 서술, 묘사나 서술 알겠습니까? 그게 portrait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ossess는 소유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여러분 발음할 때 어떻게 알아서 내가 possess 하지 말라 그랬지. 따라해봐. possess. position 아니라 position. position. possess, position이야 소유하다. possibility 아는 단어고 possibly 아는 단어고 그 다음에 postage 아는 단어입니다. post에서 온 말이니까 우편요금 postage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postpone, 연기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나오면 동시에 떠야 되는 건 뭐 있는지 말해보세요. postpone 있고요. 뭐 있어요? put off 있죠. 그 다음에는 delay 있어요. 뒤로 미루다, 연기하다 이런 말들이 가장 대표적인 세 단어 되겠어요. 그 다음에 posture라는 단어는 자세, 명사로 자세고요. 동사로는 어떤 포즈를 취해야 되는데 명사로 자세만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자, 몸의 자세. 그러니까 뭐 허리 꾸부정하고 이렇게 있다든지 또는 뭐 어떻게 특정한 자세 있죠. 이걸 영어로 포스처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예문 보세요. Poor posture compresses the body's organ. 나쁜 자세가 우리 몸의 내장기관을 압박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꾸부정하게 이렇게 해서 오래 공부하면 이 복부하고 거기 좀 위하고 그걸 계속 누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장기 망가지고 항상 허리 꼿꼿이 피고 있으라는 얘기. 포스처가 바로 자세. 예를 들어서 뭐 무용수들이 취하고 있는 뭐 기본 자세들. 알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 남자 무용수들의 기본 자세. 뭐 이런 식으로. posture. 그 다음에 precaution 나왔는데 미리 예방하는 것을 갖다 precaution이라고 해요. 예문 보겠어요. Locking doors is a precaution against the thieves. 에서 문을 잠그는 것은 잠재적인 도둑들에 대한 예방책이다. 예방책이 precaution인데 일종의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프리벤션과 비슷한 말. 다음에 프리시드가 앞서가다 우선하던데, 이 단어는 리시드란 단어와 함께 기억하셔야 돼요. 리시드는 뒤로 가다고 이 프리시드는 앞서가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기준으로 해서 프리시드 앞서가다, 선행하다, 리시드는 뒤로 가다, 후퇴하다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 리시드에서 온 말이 리세션이죠. 리세션이 후퇴란 뜻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 후퇴란 말 들어봤죠. 경기 침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닥치고 있는 economic recession, 경기 후퇴고요. precede란 단어는 앞서가다, 선행하다란 말이 precede, seed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unprecedented. 그래서 이거 하나 해보자. unprecedented.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unprecedented. 무슨 말일까요? 예? 처음 들어봐요? 전례 없는 이란 뜻이에요. 전례 없는. unprecedented. 좀 어려운 말이죠. 전례가 무슨 말이야? 앞에 예가 없었던, 전례 없었던 이런 뜻이지. 알겠지? 여기서 precede란 단어의 흔적을 볼 수 있죠. 이건 반대말이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앞서간 사례가 없는 이란 말이 돼서 전례 없는. 알겠죠? unprecedented.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왔냐 하면요. precious, 귀중한, 이건 다는 단어죠. 그죠? 그 다음에 precipitation, 이거 명사치, 별표 치세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단어. 여러분들이 보통 어렵다고 무시하는데 무시하지 마세요, 이 단어. precipitation이란 단어가 강수 또는 강수량이란 말인데, 비나 눈 내리는 것 양을 갖다가 precipitation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번 뭐 여름에는 뭐 별로 비가 많이 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we can expect a little precipitation this summer. 이렇게 말하면 이번 여름에는 우리가 expect 할 수 있어요. little precipitation을. 적은 강수량을. 이해되겠죠? 그게 굉장히 일기예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이에요. precipitation. 자, 예문 보게에서 it's gonna take a large amount of precipitation to bring the drought to the end, to an end. It's gonna take a large amount of precipitation. 상당한 양의 강수를 take,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뭐가? To bring the drought, 가뭄을 to an end, 끝에다가 데려오기 위해서는. 즉, 가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 비 갖고는 안 된다. 이 정도의 뜻이 되겠죠. precise란 말은 정확한이란 형용사인데 이것은 보통 precisely 해가지고 부사로도 많이 쓰죠. precisely, 그럼 정확하게 또는 정밀하게란 말이 precisely가 되겠고요. exact이란 단어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predator란 단어가 나왔어요. predator. 자, 이 predator는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땐 보통 포식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포식자가 무슨 말이냐면 남을 잡아먹는 놈입니다. 포식자, predator. 알겠죠? 그러니까 먹이 사슬에 보면 각각의 프레데터들이 쭉 있죠. 그죠? 근데 프레데터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프레데터가 누굴까요? 인간이죠. 포식자 중에서 제일 꼭대기에 먹이 사슬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프레데터예요. 약탈자 내지는 먹이 사슬의 위에 있는 놈들. 아니,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놈들이 바로 프레데터. 예문 보겠어요. Many predators hunt in the night time. 많은 포식 동물들은 밤에 사냥을 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predecessor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기보다 앞서 있었던 사람 대해서 선배 또는 전신, 전임자 이런 뜻이 되는데 이것도 아까 precede라는 단어하고 비슷하게 pr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pre가 앞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predecessor가 전임자인데 후임자가 영어로 뭐예요? successor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succeed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계승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successor가 바로 후임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predecessor와 successor 서로 반대말 관계. 그 다음에 이제 prefac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 이게 앞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face가 얼굴이잖아요. 얼굴보다 더 앞에 있는 거 책 머리말 같은 거 preface라고. 발음 한번 해보실래요? preface. 네, preface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preface가 맞는 발음입니다. 그 다음에 prefer, 선호하다 다 아시는 단어고요. pregnant, 임신한이란 형용사인데 이 단어의 명사형까지 같이 알아서 pregnancy까지 같이 기억하십시오. pregnancy가 임신 또는 임신 상태 이런 뜻이 영어로
pregnancy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ejudice 한번 배웠던 단어고 편견. 같은 단어로 뭐 있다고요? bias라는 단어. 자, 그 다음에 preparation이라는 단어는 prepare에서 온 말이니까. 자, prepare는 자, 바로 목적어 받을 때하고 for plus 목적어 받을 때하고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받으면 마련하다, 이렇게 받으면 대비하다, 이런 식으로. preparation은 두 개 다에 쓸 수 있는 명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escription이라는 단어 나왔는데 이것은 prescribe라는 단어가 있어요. prescribe가 무슨 말이에요? 처방하다라는 뜻, 첫 번째 뜻이고 또 다른 뜻도 사실 있긴 있죠. 무엇 무엇을 뭐하다? 규정하다라는 뜻도 prescribe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미리 써버리는 거니까 규정하는 거죠. 알겠죠? 미리 써놓은 것 해서 규정해놓은 것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이 거기서 온 명사가 바로 prescription입니다. 처방전이라는 뜻도 있고 법률 중에서 규정이나 시효란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etend, 뭐뭐 인척하다란 말이 되겠죠. 가장하다. 같은 말로 뭐가 있냐 하면 make believe란 말이 있습니다. make하고 believe하고 같이 붙여서 만듭니다. 뭐뭐 인척하다. 보통 뒤에다 대절 받아가지고 자 주어가 동사 인척하다란 말이 make believe 다음에 뒤에서 대절 받습니다. 예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예를 들어서 let's 한 다음에 make believe that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we are a couple. 자 이렇게 하면 무슨 말입니까? Let's make believe that we are a couple. 우리가 서로 부부라고 한번 부부인 척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커플인 척 해보자 이런 정도의 뜻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revent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방하다 막다인데 아까 이 단어의 명상이 뭐라 했습니까? prevention이라 했는데 prevention하고 같은 의미로 제가 어떤 단어 쓸 수 있다 했습니다. precaution이라는 뜻 단어 쓸 수 있다 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previous 하면 사전의 이전의란 말이 previous인데 이 previous라는 단어는 말이다 얘들아 이 previous라는 단어는 사전의 이전의란 뜻이거든 이것이 그런데 말이다 이게 너희들 former라는 단어 있지 그 다음에 x라는 단어 있고 previous라는 단어 이거 전부 다 이전의란 뜻이야 이게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early라는 건 어떨 때 쓰냐 하면 시기적으로 옛, 앞, 아주 앞서 있었던 초창기의란 뜻이야. 초창기의. 이런 개념이 바로 early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previous라는 말은 보통 previous night 그런 무슨 말이야. 지난밤, 간밤, 그 전날 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알겠어? 이게 그럴 때 쓰는 말이고 x는 보통 xy 이렇게 외우면 돼. 전처 또는 뭐 ex-convict 옛날에 한번 배웠던 단어인데 무슨 뜻이라 했어? 전과자 기억나냐? 그냥 former는 뭐 former president 이렇게 외우면 절대 안 헷갈려. 자 이것은 former president 직책을 주로 받아 직책 알아들었어? former president 전직 대통령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물론 이거하고 비슷한 의미가 있긴 있어. 근데 꼭 직책을 받는 건 아니야. 알겠어? 뭐 마누라가 꼭 직책이야? 마누라가? 계급 다섯 개, 별 다섯 개야 마누라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받을 수 있어. 그 사람이 예전에 신분이나 정체가 뭐였는지 갖다 말해주는 말이 X인데 former하고 비슷한 뜻이 일부 있긴 있어. Previous는 주로 뭘 받느냐 하면 시기를 받는데 바로 그 전은 The previous year 하면 그 전해, The previous night 하면 바로 그 전날 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last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 Last night이란 말도 있어 없어? 있지. Last night은 말하는 시점부터 따져갖고 바로 어젯밤이 되는 거고 The previous night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의미의 그 전날 밤이라는 뜻이야. 차이점 알겠지? 자, 그 다음에는 early라는 것은 early는 초창기 시기적으로 초기의라는 뜻이 바로 early죠. 그래서 early stage 이렇게 외우면 돼. 초기 단계. 알겠지 무슨? 또는 early 16th century 하면 16세기 초반. 이런 식으로 앞선이라는 의미지만 초창기라는 개념에서 앞선이라는 말할 때는 early를 쓰는 것이야. 알겠냐? 자, 그 다음에는 말이지 priceless라는 단어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인데 less가 붙어서 없는인데 값을 매길 수 없는 무지하게 귀중한이라는 단어가 되겠어. 알겠어? 그 다음엔 principle이라는 단어 원리라는 단어가 나왔어. 알겠어? 자, 좀 전에 내가 값으로 매길 수만큼 없는 귀중한이라는 단어가 priceless라고 했는데 알겠지? 이 단어가 자 이거하고 착각하면 안 돼. 이런 단어 있어. 들어봤어?
자, 이거는 무가치한이야. 이건 가치 없는 이런 뜻이야. 싸구려이 무가치한인데 priceless는 이거 정반대 말이야. 값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무지하게 귀중한 정반대 말이야. 알겠어? 어? 자, 그렇게 같은 less가 붙어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야. 자,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겠소. Overall, 총체적인. Overcome, 극복하다, 압도하다. Overlook, 세 개의 뜻.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 또는 눈 감아주다. 또는 뭐, 간과하다. Overnight, 밤새, 간밤에. 또는 짧은 시간 안에. Overseas, 해외에. Overuse, 과도하게 이용하는 거, 남용하는 거. Paragon, 파라곤, 기억나? 일품. Parallel, 두 개, 평행. Parcel, 소폭구름이. Partial, 부분에 치우치는 편견을 가진. Particle, 입자. Passage, 지문이나 글. Passionate, 열정적인. Paste, 반죽. Pasture, 목초지. Patent, 발음 어렵지? 패턴트 아니라 발음이 patent 이렇게 발음해. 알겠어? 뭐야? 특허. Peasant, 농부. Peck, 입으로 쪼다. Peculiar, 독특한. Pedestrian, 보행자. Peep, 살짝 보는 거. Peer, 동료, 친구, 사람이란 뜻. Penalty, 처벌. Pension, 연금.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집 개념의 pension. Perfume, 향수. Perilous, 뭐? Perilous, 아? 위험한. 발음이 어려워. 이게 왜 발음이 어렵냐면은 이 단어가 너희들 봐. 지난번에 내가 분명 이런 얘기 해줬잖아. 이거 발음할 때 April이라고 발음하지 않다 그랬지. April. 이거 Perry 아니라 Peril. 이렇게 때문에 여기에 이게 붙으니까 Perilous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야. 그래서 잘 안 들린단 말이야 이거. 알겠어? 위험한. Permanent. Permanent 영속적인. Permission. Permission 허락. Permit. 뭐야? 동사. Perseverance. Perseverance 뭐야? 인내. Personality. Personality 인격 성격. 개성. Personnel, 뭐라 그랬어 내가? 직원이란 뜻과 인사란 뜻 두 개 있다 그랬지? Perspective. 뭐야? Perspective. 원근법, 알겠어? 또는 통찰력, 알겠어? Persuade. Persuade는 설득하다, dissuade와 함께 배울 것. Pesticide, 살충제. Phrase. 뭐라고? Phrase야, 구 또는 구로 표현하다, 말로 표현하다. Physician. 뭐라고? Physician이야. 내가 아까 surgeon과 physician 의사라 그랬잖아. 어? 내과 의사. Physics 물리학. Pillow 베개. Pinch 꼬집다 찝다. Pint 0.5리터. Pitch 던지다 또는 텐트 세우다라는 뜻은 뭐 세우다 하지 말고 pitch 던지다 하고 음악에서 그 pitch가 음정 알겠지? Plead 무슨 뜻? Plead지 무슨 뜻이야? 애원하다. Plead with 목적어 투부정사 외우라 그랬어? Plight 뭐야? 곤경이라 그랬잖아 내가. 곤경 이 자식들아. 기억 안 나? 곤경. Dilemma. Plumber. 뱀관공, 영관공. Plunge. 뛰어들다, 첨벙. Plural. 복수야, 복수. 발음해봐. Plural. 복수의. Poke. 도나스 아니야. 찌르다야. Polar. 폴라베어야. Politician. 정치가야. Pollen. 꽃가루야. Pollen. Pollute. 오염시키다야. Ponder on. 뭐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야. Popularity. 인기야. 이 단어 다음이 population이야. Population. 개체수야. Porch. 집의 바깥쪽 현관이야. Portable, 이동 가능한, 운송 가능한, 들고 댕길 수 있는. Portion, 부분 일부. Portrait, 초상화.
초상화야 또는 묘사한 것. possess. possess 봐라. 발음 봐. possess 아니지. 소유하다야. possibility. possibility. 가능성이야. possibly. 뭐야? possibly야. 가능하게. postage. postage 우편의 우편 요금. postpone. postpone 연기하다. posture. 뭐라고? 그래. 알겠지? posture야, posture. posture 이렇게 말하면. precaution. precaution 아까 예방이란 뜻도 있지. 그지? 근데 또 경계란 뜻도 있어. proceed. proceed 무슨 말이야? 선행하다, 앞서가다. precious. precious 귀중한. precious love 귀중한 사랑. precipitation. precipitation 내가 오늘 별표까지 치라 그랬어. 이게 있어. 응? 강수, 강우량. precise. precise 뭐라고? 정밀한이라 그랬어. 알겠어? pred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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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식자, 약탈자, 육식동물. predator. predecessor. predecessor. 뭐라 그랬어 내가 아까? 전임자. 반대말은 successor, 후임자. preface. preface. 무슨 말이야? 머릿말. 그 preface 발음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아까. preface라고 하라 그랬잖아. 알겠어? 머릿말. prefer. prefer. 선호하다. pregnant. pregnant. 임신한. prejudice. prejudice. 편견. preparation. preparation. 준비. prescription. prescription. prescribe에서 온 말. 처방. 진단. pretend. pretend 뭐만 척하다. prevent. prevent 막다 예방하다. previous. previous 이전의 사전의. priceless.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principle. principle 원리. 여기까지 했어.